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직은 힘을 조금 많이 못 봤잖아요. 미국 시장에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강세로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힘을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저 오늘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변곡점이 만기 이전 이후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사이에 변곡점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꼭대까지는 살짝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지수로 볼 때는 지금은 뭐 현금 보유를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아요.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라인부터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아요. 30, 40, 50, 60, 70, 80, 80%까지 가져가고 현금은 20%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목은 20%, 현금은 80%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이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걸 보면 도움이 되냐면 거꾸로 차트를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거꾸로 한번 차트를 돌려볼게요. 이 저점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까지는 다 왔다 이렇게 보여줘요. 살짝 더 밀린다 한들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맞고 꼭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이 3,700억 매수, 기관은 또 상권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융 투자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개인들을 사주면 물량을 떠넘기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현명한 개인 투자자라면 현금을 좀 많이 챙기는 전략,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 놔두는 게 아니라 챙겨오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좀 지지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주가가 힘을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이게, 100에서부터 50에 끝난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50에서 0%에 끝난 거하고,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얘는 플러스에도 끝났지만, 2번이 훨씬 더 강해요. 얘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음봉 때가 아침에 시가가 높았잖아요. 시가를 고점 만들고 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죠? 예, 이렇게 고점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예, 밀려 내려온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밀렸잖아요. 음봉 백허그 음봉 두 개가 감쌌어요. 그래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되게 커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급등은 급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V자 반등은 급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6월 만기 이후 그럼 7월, 8월, 9월, 10월 달은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뭐 외국인들 포지션은 뭐 크진 않아요. 외국인들은 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그럼 개인들은 뭐 그냥 뭐 오르지 조금만 사면 매수 이렇게 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냥 강하게 오늘 뭐 상한가 친 것도 많이 있어요. KMP테크, 그 다음에 맥스, ICS, 태고,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 한성기업 이런 거늘 상한가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전반적인 거는 뭐 라이브플렉스, 오늘 강익구, 시유메디칼, 우주, 쌍용차, 그 다음 두산밥캣, 뭐 이런 거 대륙재간, 뭐 토비스 뭐 이런 걸로 좀 시색을 좀 냈어요.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는 우리가 잘 봐야 될건 네이버, 네이버가 꺾이는지 안 끼는지 잘 봐야 돼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조금 주도주의 성격을 요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잘 봐야 돼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들어왔다가 밑으로 꺾일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제가 추천했던 아무래 퍼시픽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박스권에 만들어졌죠. 위쪽과 좀 확 열려 있으니까 쭉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지 말고 제가 컨설팅 해주는 종목들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파워넷도 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코아스텍도 마찬가지예요. 코아스텍도 고점에서 9만원, 19,000원 위에, 그 다음에 GS건설도 살짝 쉬었지만 꼬리를 주고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5일선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꼭 잘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나스닥 인버스도 괜찮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국내 인버스도 뭐 관심있게 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나스닥 인버스가 훨씬 더 좋아요. 나스닥 인버스가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차트가 맨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게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항대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이 자리까지 돌려놔 볼게요.
그러면 어디냐?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 3차. 이거 잔인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간 선물도 뭐 강하진 않아요. 하루 종일 지금 고점을 만들었다. 윗꼬리가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나스닥 선물인데요. 위쪽에 있고 분봉을 보더라도 조금 밀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통계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주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동안 소외 종목, 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좀 많이 소외됐던 것들이 올라오고 포스트고. 맞죠? 예. 삼성 SDI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다 왔으니까. LG 디플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많이 좋아진다. 이런 호실적, 이 실적이 좀 반응할 수 있다. 이래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설블레인 홀딩스 이것도 좀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 한진칼. 그죠? 예. 이런 것들 뭐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 매기가 좀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8시 10분에 제가 그 이데일리 TV에서 아침에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아, 김 멘토가 자꾸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해서 다른 거못 샀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큰 골격으로 보면 잘 보시면 돼요. 제가도 얘기했지만 제 분석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고할 만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제가 얘기했던 말도 맞구나 라고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좀 시황이 저희가 비중을 계속 줄이는 바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김멘토 많이 듣고 못 샀어 라고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먼 장을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떨어질 때는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관에서 6월 말, 7월, 8월, 9월 요까지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을 80%까지 늘리는 전략, 그다음에 종목을 20%만 가지고 가져가는 전략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이데일리 TV 아침 8시 10분에 김영구의 종목 챔피언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나서 유튜브를 출근하실 전에 그 보시고요. 추천 종목들이 잘 가요. 그러니까 지수는 잘안 맞더라도 추천 종목은 좀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줄이는 바람에,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좀 딸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천 종목은 그래도 엄선된 종목을 분석해서 갖고 오니까요. 잘 차관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8시 10분에 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 많이 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는 평일에도 불시에 아카데미 할 거거든요. 공부방을 열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설정해야 되고요. 커뮤니티에 보면 일정들 나와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는 주말에는 강연에 안고 평일에 강연할 계획이에요. 주말에는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요. 꼭 보시면 될것 같고, 수요일날,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날 상담은 이데일리만 가요. 예, MT에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출연했는데요. 이제 MT에는 금요일만 하루만 가고, 이데일리 TV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평일은 아침 9시 40분, 그 다음에 토요일은 아침 9시. 그래서 종목 상담하실 분들은 꼭 그때 전화하시면 되고, MT에는 금요일만 가고, 이데일리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첫 음봉이 나왔잖아요. 고점의 음봉은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나스닥 선물이 인버스나, 그 다음에 뭐 종합지수 조정을 줄수 있으니까, 이번 주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현금을 많이 늘리라 했던 이유를 조금만 있으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도 드릴게요. 좋은 기억을 팍팍! 감사합니다.